뿅 나타났습니다. 아, 온시디움이 봄에 피는 온시디움은 귀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대부분의 온시디움은 과학 조건이 좋은 여름을 지나서 우리나라 일정에서는 가을에 피지요. 근데 이거는 태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들어온 지가 한 3개월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일종의 하아분화가 된 물건들이 자 여기 이제 노도사가 와가지고 적응을 마치고 이제 신화가 살짝 움직이고 이걸 이제 광을 좀 많이 주면은 이렇게 좀 벌겋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대명 속곡들이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온실입니다. 자라고 있던 온실인데 얘는 신화가 나와서 멈췄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꽃이 이제 멈췄을 텐데 여기는 이제 얘도 그렇고 자 얘도 지금 신화가 새로 나와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금년도 개화리드, 그러니까 꽃이 여기서 나올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지금 꽃대가 나오질 않죠. 이게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발부가 이렇게 멈췄습니다. 입장이 통상 하나, 두 개, 세 개까지는 자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농장하고 저희 농장하고 이제 가정하고 차이가 여기 이제 겨우 내내 온도를 그래도 최저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계속 줘서 얘를 생육 조건, 생육에 맞도록 관리를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다양하죠. 이제 얘는 꽃대가 이제 올라오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촉이 이제 막 나오고 그죠? 자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신화가 네 대가 나와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대로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4월 초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화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세대 교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농장에서는 1년에 평균적으로 1.5배 정도 한 두 번 정도는 안 되고 자 얘네들도 지금 발부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보여드릴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올리를 여러분들의 상황하고 이 농장의 상황하고 제 설명을 드리면서 얘가 이제 올리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촉이 이렇게 나왔다 또는 이제 삐진다. 심지어는 꽃하고 촉하고 같이 물려 있다. 자, 여러 형태의 그 상황을 맞이할 텐데 그래서 꽃을 제가 자꾸 끝까지 보지 마시라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년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이 발부를 튼실하게 키워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비료가 다른 거와는 달리 오스모코트를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줘도 괜찮을 정도로 얘네들은 긴기아남하고 대명속곡은 좀 난 중에는 비료를 줘라 하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많이 못 벌려놨는데 자 얘는 이쪽은 멈췄고 세력 그다음에 얘는 이제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일 때 지금 이때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물을 생육기에는 물을 안 말려야지 되는데 비료도 담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잘 길러야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영상을 이제 하는 거는 자 얘네들은 이제 그 면도사라고 다육식물인데 자 얘네들이 이제 그 종자고 그 해서 이제 늘려야지 되는데 제가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판매가 이제 불가능한 이제 종자 채취는 가능하지만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고 자 얘네들 라울도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약 3년생 정도 되는 겁니다. 3년 됐는데도 아직 작은 포트에 59포트라고 그러죠. 두치 반 포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절약하고 생육을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양육배드 시설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 한 개 한 개를 저면 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줄라 그러면 한 벤치 줄라 그러면은 약 20분 많이 줄라면 충분히 줄라면 20분 정도는 또는 최소한 10분 정도 이상은 물을 줘야지 되는데 물을 이렇게 저면 간수로 1시간 또는 길게는 2시간 3시간까지도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물을 담그면은 물을 이렇게 가둬 있습니다. 물을 가두면은 여기서 이제 저면 간수가 되죠. 저면 간수 한 개 두 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기 쉬운데 물량이 많아지면 사실 그건 너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이게 또 물은 무거우니까 이거를 지탱할 수 있는 파이프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이렇게 각 파이프를 써서 그 튼튼하게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시설이 매우 저희가 이게 통상 평당 이게 15만 원 가차이 드는 시설인데 이제는 그나마 자재값이 올라서 15만 원도 이제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올림이 축축하게 되고 있는 게 이제 다 보이시죠? 이렇게 물 올림을 한번 충분히 해준 다음에 이 물을 또 한번 쫙 빼주면 우리 논농사 할 때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잠겨서 자라잖아요. 물 속에서 자라는데 물을 이렇게 그 빼는 넣었다가 빼는 거죠. 벼농사는 간당간수라 해가지고 물 빼기 물을 넣었다가 뿌리가 생육하려고 살하고 물을 빼는 의미의 물 빼기를 가을에 두 번 하는데 다육이는 생육을 그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조르러 주면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안 먹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면간수를 주면은 충분히 물을 충분히 먹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자 이제 이쪽에 이쪽 벤치로 옮겨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속곡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대명속곡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 여러분들 가정보다는 그나마 화분과 화분 사이가 이렇게 화분과 화분 사이가 하나씩 떼어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의 가정은 특히 마니아 분들은 막 2, 300개씩 100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공간을 떼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이렇게 관리하고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발브에 충분한 햇볕이 들어가야 되니까 더 넓게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더라도 군데군데에 그 신화들이 나와 있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멈춘 이제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멈추는 정도까지는 안 자랐을 텐데. 농장에서는 좀 더
빨리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제 백발부가 이렇게 됐는데 대명소꿉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강제로 막 뛰고 뭐 그러지 않으셔도 그냥 놔두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화가 이게 나오면 이제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오늘 타이밍에 맞는 리드 발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한 번 정도 한 촉 정도는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백발브 엄마 촉이나 할머니 촉에서 또 발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세력이 좋아야 되죠. 세력이. 그래서 비료를 여기 정도 이게 이제 15cm 화분인데 15cm 화분에 여러분들 티스푼 하나 정도 티스푼 하나 정도는 주셔도 지금부터는 주셔도 괜찮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내가 관리하는 조건이 햇볕도 없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환경이 덜 좋다 그러면 비료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그래도 괜찮다 하면은 자 비료가 제일 중요할 때가 이때입니다. 신화가 나올 때 신화가 나올 때들 그죠? 쉽게 말해서 힘을 비축했다가 이렇게 밀고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정도에서 밀고 나오기가 힘들 때이니까 사실은 신화가 보인다라는 얘기는 얘가 활동을 하고 있다. 뿌리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활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금나비가 주문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농장을 여기저기 다 수소문해 가지고 하는데도 수급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그 저거 뭐야죠 키스미 같은 거 저 황금호조 이렇게 제가 지금 호조값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르고 있는 것들은 그나마 황금호조도 그냥 만 원씩에 드리는 거 막 그 심지어는 4년생도 이렇게 드리는 거는 그나마 제가 길렀던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호접란도 있는데 오늘은 대명속곡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명속곡을 자 이게 지금 분갈이를 하신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 분갈이를 하는 타이밍에 말씀드릴게. 이렇게 제가 체격에 비해서 큰 거를 분갈이한 이유는 사실 바깥값만 해도 이게 뭐 한 3천원 오치는 들었을 것 같은데 자 뉴질랜드 기안바크에 이렇게 분갈이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자꾸 분갈이 하니까 이 정도면 한 2년 정도는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봄이면 무조건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분갈이를 이렇게 신화가 나오는 촉들이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이 있는 애들은 굳이 분갈이를 하실 필요가 없다. 자, 올해 분갈이를 지금 정도는 늦어도 4월 이제는 중순까지는 분갈이를 하셔야지 그 이후에 하면은 분갈이하면 얘네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뿌리가 안착하는 데까지 약도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 자라고 있는 애를 뿌리를 건드리면 1개월 정도를 손해봤다 이렇게 꼭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분갈이를 했다라는 얘기는 올 가을보다 내년 그죠? 내년에 좀 더 풍성한 꽃을 보기에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작년에 분갈이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제 꽃을 많이 이렇게 내지를 못했는데 그걸 또 낸다고 그래서 그 인력으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최소한도의 시간과 최소한도의 그 기간뿐만이 아니라 체격이 되어야 대명속곡은 꽃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정해서 저희한테 사는 거 꽃대 두 대 세 대짜리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대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주접속곡을 여러분들한테 아직 안 팔아드렸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곧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은 이런 대명속곡이라든가 주접속곡 한 코키 그거를 한 대다가 밖에다가 내놓으셔도 돼요. 이제 추위가 뭐 영하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얘네들을 기르기에는 대명소꼭 밖으로 내놓으시면 안 되는 거고, 한 코끼리를 밖으로 내도 된다는 얘기는 광을 많이 줘서 꽃을 5월달 6월 초까지라도 꽃을 하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밖에다 내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건 한 코끼리에 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명소꼭 핵심은 뭐냐 분갈이를 못 하셨으면 분갈이를 지금 일주일 이내, 최소한 열흘 이내는 하셔야 올 가을에 꽃을 보시기가 수월하고, 두 번째 신화들이 나올 촉들이 충분한 여백이 있다 그러면은 분갈이를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신화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비료하고 물을 충분히 주시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 베드가 약 한 20평 정도 될래나요? 아, 20평이 아니라 한 15평 정도 되겠네요. 15평 정도 되는데, 15평 정도의 물이 지금 약 한 1cm 정도 받아졌네요. 그래서 약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만 더 받으면은 이제 또 여기가 이제 충분히 위에서 5번 주는 것보다 저면 간수 1시간 이상 해주는 게 물 흡수량은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면 간수가 좋다고 해서 오늘 저면 간수가 했는데 뭐 또 며칠 있다가 저면 간수 또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면 간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물을 한번 먹었으니까 일정 기간은 또 말려줘야지 됩니다. 충분히 말려주셔야지 됩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 행복하세요. 뿅!